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네팔 대지진 피해로 경남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도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친정 가족이 숨지거나 다친 데다 연락이 두절됐지만 대책이 없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함양군 주민이 된 네팔인 여성 27살 다와돌마 씨.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딸이 잠들면 휴대전화를 꺼내 네팔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카트만두에 대지진이 난 뒤 부모님과 언니, 오빠 등 가족 10여 명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는지 그것만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듣고 싶다. 근데 대지진이 시작된 지역이 고향인 나밀라 씨도 애 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편찮은 어머니는 물론 친정 가족 7명 모두 감감무소식입니다. 며칠에 누가 락사 나로 말려 락사하고 됐으더니 가나가나 못 락되는 함양 지역 네팔인 결혼 여성 44명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으며 13명의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모국에 들어가는 자체도 어렵고 또 모국 자체에서도 통제를 해요. 물이나 생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굶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함양군은 네팔 결혼 여성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네팔에 있던 태봉고 학생 등 48명이 정부가 마련한 증편 항공기로 오늘 저녁 귀국했습니다. 정부 합동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는 오늘 새벽 5시 인천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특별기가 오전 10시 15분에 카트만두를 출발해 저녁 7시 4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대한항공 측은 태봉고 학생들이 당초 5월 2일 대한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며 전세기 사용에 따른 추가 경비 부담은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